구글이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하자 조사 지원 명목으로 5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주 법무장관 연합은 구글의 위치 추적 관행에 대한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40개 주에 3억 9,15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이끈 주법 집행관은 소비자들은 구글에서 위치 추적 기능을 껐다고 생각했지만 회사는 계속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비밀리에 기록하고 그 정보를 광고주를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금과 함께 구글이 위치 추적에 관한 핵심 정보를 숨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구글이 수집하는 위치 데이터의 종류와 사용 방법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조처도 시행됩니다.